한국의 대표적 기초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소는 지난 1년간 부정행위와 수상한 자금 유용의 감사를 받고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한국과기정통부는 9월 10일 연구소의 행정구조와 구매 시스템, 급여 등급 사항이 포함된 개혁 조치를 단행키로 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설립돼 독일의 막스 플랑크 소사이어티와 1917년 설립된 일본의 라이컨을 모델로 한 기초과학연구소입니다. 이를 모델로 한 IBS의 출범은 한국의 노벨상 프로젝트라고도 불리고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IBS는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금융 의혹으로 연구소 30개, 센터 중에 28개 센터가 지난 8월까지 정부 감사를 받았고 9월 10에는 조직 개편을 시작했습니다. 개혁의 일환으로 19개 센터, 97명을 통합 행정팀 5개로 재배치하고 행정을 지원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본원 행정조직과 연구단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부원장직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행정부원장은 연구기관 R&D 운영 전문가를 공모해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IBS 양자나노과학센터의 안드레아스 아일리히 소장은 행정지원센터가 연구사와 인접하지 않으면 행정서비스 지체로 자율성과 창의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전했고, 타이스티에아니스 세메르치디스 IBS 외국인 담자는 행정요원들도 과학회의에 참석하여 센터의 활동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혁의 조치로 연구원들은 1.5배 연봉 인상과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재, 시약, 사무용품을 취급하는 중앙구매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9월 10일에 새로 임명된 최기영 과학기술부 장관은 취임식 연설에서 기초과학은 불확실한 미래를 막아줄 것이라며 기초과학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과학 연구는 반도체 부품, 소재의 기술 독립에 필요한 국가과제로 이번 IBS 개혁으로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